저는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25살 이개비입니다. 최근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반팔만 입고 다녀도 땀이 줄로 나는데요. 근데 저녁에는 갑자기 추워져서 겉옷을 안 챙기고 다니다가 감기를 걸려버렸어요. 맞아. 요즘에 진짜 그럴 수 있어. 안 그래도 시험 기간이라 했는데 몸까지 안 좋아지니 정말 기운도 빠지고 죽을 맛이에요. 이럴 때 몸도 챙기면서 시험 기간에 힘낼 수 있는 음식 좀 추천해주세요. 아,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감기까지 얻으셔서 사연자분 진짜 힘드시겠다. 진짜. 보자 보자. 명함이 또 유명해. 이거 뭐게? 죽고기. 낙지. 진짜 낙지 같은 소리 한다. 설 맞자? 뭐? 이건뱅. 근데 짬뽕은 어떻게 생겼지? 생각보다 너무 징그러운데? 에이, 먹으면 생각도 안 나. 어?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닌데? 언니 이거 꼭 그 미꾸라지탕 같지 않아요? 추어탕?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삶고 갈아 넣어서 끓여내는 거잖아. 네. 짬뽕하고도 똑같아. 그럼 저도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얼큰하면서도 고기인데 되게 비린내도 안 나고 담백한 것 같아요. 짬뽕어가 뻘밭에서 이렇게 뛰어다니잖아.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다른 물고기들보다 비린내가 안 난대. 얼큰하다. 이거 진짜 술안주로도 딱이라니까? 이게 또 타우린이 많아가지고 딱 먹으면서 해독작용이 바로 일어나. 술 마시면서도 깨는 느낌? 언니,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짬뽕어를 모르잖아요. 이거는 또 우리 아빠가 이 밑에 지방 출신으로서 나한테 알려주셨어. 원래는 짬뽕어가 청정 지역 갯벌에만 사는 애래. 지금은 이제 간축 사업도 하고 환경 오염도 되고 이 남도 쪽 신안, 영암, 강진 이런 데만 산대. 게다가 인공 양식도 불가능해가지고 이거 나 일일이 아직도 손으로 잡는데 낚싯대로. 귀한 거였네. 그래, 어디 가서 못 먹는 거야. 짬뽕어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한 명. 소고기 뭐다? 언니 진짜 박사네 박사. 짬뽕어 박사. 진짜 솔직히 말아먹어야 짬뽕어탕을 먹었다고 할 수가 있어. 담백하면서도 매콤한 게 별미야, 별미. 아, 여기다가 이렇게 시래기를 또 올리고. 아, 너 한 입에 넣겠어? 언니 진짜 빈망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다가 이거 올려 먹어봐요. 진짜 맛있어요. 아, 근데 사연자분이 시험 기간이라 하셨잖아요. 와, 전 이거 먹으면은 하룻밤, 이틀밤, 3일밤, 10일밤도 셀 수 있을 것 같아요. 난 진짜 후회되는 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작년에 중간고사 볼 때 먹었으면은 올 A+ 맞을 수 있었을 텐데. 아쉽다. 과연? 좋았습니다. 펄 끓는 거 한 그릇 탁 먹으니까 땀도 쫙 빼고 근데 기운은 또 얻어가는 그런 얻어가는 느낌? 사연자분도 짬뽕어탕 꼭 먹고 감기 떨치고 시험도 꼭 잘 보시길 바랄게요.